삼촌 시구님. 반가라 반가리요. 반가라 반가리. 더불어 빠른 드라군. 성크를 진짜 많이 짓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롭 저글링 가지고 싸먹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헬프를 받는 방법. 저는 개인적으로 성크를 좀 많이 박으면서 드론을 좀 째는 게 좋다고. 왜냐면 드라군만 노리고 저글링을 하는데 상대 다른 드라군 안 하는 애가 뭐 마린 메딕이 온다든지 이러면은 바로 밀려야 되니까 최대한 성크를 갖다가 많이. 근데 이제 애들 뭐 이렇게 해처리를 이렇게 둘러싸잖아요. 여기 안에다가 성크 박으면은 드라곤에 털려. 그러니까 요 밖에다가 지어야 됩니다. 밖에다가 지어줘야 안 털립니다. 안에다가 지으면은 해처리만 다 터지고 그냥 성크만 남죠. 그러면 이제 병력을 뽑을 수 있는 해처리가 없으면은 저희가 발전도 안 되고 병력도 못 뽑으니까 해처리 바깥쪽에다가 성크를 많이 깔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고 선배라 그러면서 자, 저그 테란 그리고 전부 다 요새 뭐 랜덤을 많이 고르네. 나갈게, 좀 나갈게, 밖에 좀 나갈게. 빨리 나가게 해줘. 땡큐. 자, 그리고 우리 팀 코스가 9시까지 정찰하면서 이제 3개 종목을 알게 되겠죠. 저기네 바로 펑크를 갖다 놓고. 이런 거 안 죽지. 그냥 초고수니까. 초고수는 별로 안 죽습니다. 어서 와, 피카츄. 이런 식으로 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 벙커를 지어주고. 저는 도착한다 바로 펑크 안에 잡아넣고 막아주면 깔끔, 초깔끔. 그죠? 실고. 자, 그리고 입구 막은 테란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고통받거든요. 배틀크루저요? 아, 배틀크루저 좋죠. 배틀크루저 갈게요. 여기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때려줘. 이거 입구 막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두드려 맞을 거리만 늘린 꼴이 돼버렸지. 그리고 이제 커맨드 센터를 늘리고 뛰었죠. 오케이. 뛰어버렸고요. 이제 저그들을 이제 압박해주면서 커맨드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해코지를 하러 올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팀 테란도 약간 욕심 좀 식이네요. 코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압박을 딱 해주면 성큼 미친듯이 박으면서 안 죽으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투자를 엄청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약 가가지고 성크를 좀 짓게끔 유도를 사약 해주고 빠지는 거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전부 다 놀자 하도록 하게 되면 좀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추후에 가는지를 잘 보고 맞춰서 해줘야 되겠습니다. 팩토리를 여기 하나 짓습니다. 왜 팩토리를 짓냐면 나중에 히드라가 나오게 되면 이 우리 팀 토스가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것이지. 배틀 어크로스 오싱. 일단은 정원이 모이려면 일단 일꾼을 조금 많이 붙여줘야 되거든요. 엠베까지 쌓아가지고 이제 띠아서 시야까지 폭발 준비하고요. 괜찮을라는데 살짝 불안한데. 이제 저그를 거의 뭐 방치하다시피 이제 하는 플레이기 때문에 아주 잘못하면 이게 블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그의 그 미친 그 물량 뭐가 이제 블록할 수 있어요. 계속 일꾼 쫙 찍어줍니다. 일꾼 많이 뽑아야 돼요. 차원이 그냥 미네랄 미친 듯 올라가거든요. 일꾼이 많이 붙으면 이제 미네랄 메다기가 싹 올라가거든요. 그 단계가 올 때까지는 일꾼을 많이 뽑아줘야 돼요. 지금 뭐 배틀 한두 마리 나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화력이 약해. 좋습니다. 그러고 탱크는 한 3마리 정도. 바틀 오크루스 찍었습니다. 스캔을 좀 달아줍니다. 스캔 3스캔. 상대가 뭐 하는지는 이제 스캔을 한번 뿌리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투레어 드랍입니다. 투레어 드랍이야. 투레어 드랍이야. 저한테 지금 스캔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방어 안 돼 있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상대가 눈치를 챘으면은 저한테 올 수 있어요. 서로 방어를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특히나 토스 앵임 좀 조심해야 되겠죠? 바툴 크루저 나고요. 사아모리 사아모리를 돌려주고 앞으로 넉넉하게 쭉 됐어. 예. 온다이 오돔 드랍. 오 이제 드랍이 옵니다. 손님 맞이할 준비 싹 하고 나트 어크루즈 야마토포 배틀이 빠르긴 빨라 그죠? 제가 지금
빠르긴 빠르죠. 탱크 두 마리 정도만 3에서 옆행도 해놓고요. 드랍십. 드랍십 발키리가 지금 저한테 옵니다. 기요미야 어디 그 털어박으려 그러니 자식아. 그러셨는데 배틀이 또 기다리고 있어. 빵당하겠지요. 야 트러블 갔다가 방어용으로 이제 써주고 있네.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죠. 봐요. 버스가 많이 딸리네. 게스가 좀 많이 딸리네요. 게스. 이제 마린 요런거는 이제 살짝 좀 갖다 버리고요. 오! 안녕? 삐리링 삐링 삥삥. 내를 왜래 몬살개구노 야들아. 왜래 몬살개구입니까? 아들이 왜래 나를 몬살개구. 안건 좀 갖다 버리고요. 이제 인구 확보를 위해서 약간 조절을 좀 하는 거니까. 가수. 자, 보시. 헤라 한번 털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으로 말이죠. 발키리 좀 쫄리는데? 안돼 와사비 안돼 와사비 안돼 와사비 안돼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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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아픈데요? 보시고 올리앗 발키리 완전 센데? 너무 센데? 올리앗 발키리? 망가냐 이거? 망가 아닙니까? 너무 센데요? 골리앗 발키리가? 뭐 건드리지 못하겠는데? 너무 센데 골리앗 발키리 어떡하지?
배틀러 탱크. 자, 배틀을 제가 보여달라 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 CR도 안 먹히네요. 큰일났네. CR도 안 먹히고 있네. 근데 이 저그의 방치한 결과가 이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조기야. 포대 맞다 버리지. 이거를 이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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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로가 완전 깡패거든요. 큰일 났는데 이거. 살려줘요 발키리어. 미치겠는데? 어떡하지? 미치겠는데 지겠는데 이거? 큰일 났네요. 지겠는데요? 이 간소. 배틀이 뭐 이거 뭐 가디언 뭐 이런 거 잡아도 크게 막 의미가 없어 지금 약간 이게 지금 싸우는 게. 우와! 보기 주세요! 종이 비행기요. 아이 배틀 저 포기하자. 안 되겠다. 배틀 안 되겠다. 더럽게 느리고요. 자, 깜깜해. 너무 깜깜해. 너무 깜깜하네요. 자, 배슬. 배슬가 좀 한번 시원하게 한번 잡. 자, 보시. 저도 뭐 레이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상대가 잘한다. 중요한 거는 잘하네 상대. 야마토포예. 쪽이 좀 죽어버리네. 야마토포. 갑자기 렉이 엄청 걸리는데요 렉이. 렉이 엄청 걸리는데.
아, 레이스 탱크 고생. 어, 근데 우리 팀 토스가 두 종족 운영을 시작하면서 게임 오지게 길겠는데요, 이거? 피카소! 걔는 까는 거 봐. 그건 아닌데. 계란이, 마, 장난 아닌데요, 계란이요. 계란이 마 장난 아닙니다. 어, 야, 안 치우나 그거 씨. 발키리가 날 죽이려고 하고 있어. 오, 이거 큰일인데요? 치겠는데 진짜? 점점 불리해지고 있어 지금. 3. 선배도 고치기. 어? 별로 없어. 언제라도 막 있네. 여기서 한번 널 골로 보낼 거야. 나이스. 죽였어. 칠을 날려 버렸구요. 요. 전혀 지금 손을 못 쓰고 있고요.
여기서 막 밸런스가 막 무너집니다. 저? 죽이러 한번 가볼까요? 오! 완전 시원하다 이가. 거기다가 흑색이를 날리면서 왜? 아, 까비. 피가 많이 타랐습니다. 메인 건물이요. 뭐 한번 그럼 뭐 막아보려고 난리다 난리야 마 난리다. 아, 일단 다시 한번 보충의 시간을 좀 가지고요. 이거를 먹고 어, 얘도 저 테란도 일꾼이 지금 별로 없어서 그런지 물량이 그만큼 많이 나오네. 물량이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어. 아, 일단 두 종족을 갖다가 지금 계속 못 키우게끔 내가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피카소! 피카소! 뚝배가! 뚝배기 아카드! 뚝배기 꿀맛! 피컷! 숫! 너도 좀 반피네. 네, 일꾼을 일단 다 잡았죠. 일꾼을 또 다 잡았고요. 일꾼 요로 가 와. 꿀맛.
자, 뚝배기 깨졌는데 일꾼까지 터져버리면은 상당히 좀 치명적이지요. 치명적. 안녕하세요. 아, 죽인다. 죽인다 이거. 너무나 꿀맛이죠. 너무나 꿀맛.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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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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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톰 빨리 빨리 찢어버려 빨리 빨리 1홀 뿅뿅뿅뿅 오 갓 저그가 이제 밀리고 있습니다. 나이스! 야 이거 우리 저 상대 방 채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 진짜.